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원천동 영통 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명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국 행정으로 인해 시민을 공유재산 불법 점유자로 만든 수원시의 부채기만 공유재산 취득 관리 행정을 질타하고 조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통구 메탄동 163번지 청소년 문화센터 맞은편에는 현재 꽃집으로 영업 중인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집이 점유하고 있는 약 200평의 규모의 부지는 모두 시유지, 즉 우리 시의 공유재산입니다. 본 의원은 어떻게 민간인이 시유지에서 커다란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그 경위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당초 메탄동 163번지는 사유지였으며 토지지와 꽃집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2013년 해당 토지가 인계 3호 공원으로 편입되었는데 시에서는 토지만 매입하고 꽃집 소유자가 보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작물에 대한 보상 협의 절차를 중단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에서는 2년간 해당 토지를 방치하다가 영통 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협의 전후인 2015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보상협의 촉구 공문을 모두 6차례 발송하였습니다. 수원시에서는 갑자기 공문을 몰아서 보낸 것은 해당 토지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것을 예견하고 추후 책임 소재를 면하고자 진행한 요식 행위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결국 2017년 9월 해당 토지는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어 수원시에서 사업 시행자인 조합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민간에서 갈등과 반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공유재산 취득 관리에 있어 수원시의 잘못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토지를 매수하면서 지작물 보상 협의를 완료하지 않았고, 둘째, 11년간 공유재산 무단 점유를 방치했으며, 셋째,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것을 예견하고 적극 행정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시에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있었다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부과나 수용 재결 등 가능한 행정 절차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꽃집 소유자는 시의 소극적인 행정 덕분에 11년간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며 영업활동을 영위해왔으며 시의 소극적 행정 덕분에 사유지 불법 점유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메탄동 163번지 외에도 공유재산 무단 점유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다시는 이러한 소극 행정, 부실 행정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 두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유재산 무단 점유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무단 점유 확인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메탄동 163번지와 관련해 시의 소극 행정으로 발생한 민간 갈등을 적극 중재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시장님, 공유재산은 시민의 복리를 위해 쓰여야 할 우리 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공유재산 관리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시행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